안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퍼입니다. 하이퍼 기타 법령에서요. 265페이지입니다. 하이퍼업 전체 한 14개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뭐 양이 많습니다. 다 보지 마시고요. 자, 수업하는 분만 딱 보시면 장점을 잡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안 틀리게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법이 정비법이라는 법 나옵니다. 정비법. 양이 좀 많습니다. 정비법. 그래서 정비법이라는 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자 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쓰라 이렇게 하면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 요 사업은요. 이것은 이거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란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하는 법입니다. 정비사업. 이 사업은 무엇이냐랍니다. 보시면 이 사업은요. 아주 낡은 건물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지역들이 도시 내에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낡은 건물이 많다. 네, 맞습니다. 이쪽을요. 딱 묶습니다. 묶고요. 딱 묶어가지고 묶는다.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낡은 건물이 많이 있다. 많이 형성이 되어진 곳이죠. 이곳을 딱 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비구역입니다. 정비사업할 장소 정비구역을 딱 지정합니다. 구역을 딱 지정해요. 지정을 딱 한 다음에 요 안에서 다시 각종 어떤 시설, 도로 등을 탁탁 이렇게 확충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쪽 건물들을 철거해서 다시 딱 올립니다. 철거해서 다시 이렇게 딱 다 올리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때 다 철거해서 다시 건물을 딱 지어 올린다 해서 이 낡은 건물이 많이 모인 곳을 딱 정한다. 정비구역. 요 딱 정해서 요 구역 내에서 다시 시설 등을 확충을 딱딱 한 다음에 다시 건물을 다시 개량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건물 개량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장소를 벗어나면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장소 내에서만 딱 합니다. 그래서 할 때요 요 장소 정할 때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종류를 또 나눕니다. 구분한다랍니다. 구분해요. 이것이 또 시험에 꼭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박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업 명칭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란 사업이 첫 번째 나옵니다. 사업이 쓰라 항상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선 사업. 두 번째 보시면 재개발 사업이다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쓰라 이렇게 항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재건축 어떤 재건축 사업이다라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요 사업을 꼭 외우세요. 자, 이 사업이 뭐냐랍니다. 이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 사업입니다. 개선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었고요. 여기는 한 가지만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이 사업은 이제 보시면 그쪽 일대는 다 철거, 몽땅 다 철거하는 사업이고 철거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철거하는 사업이고 철거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어요.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시면 이쪽입니다. 산동네 같은 곳입니다. 산동네 같은 곳인데요. 이쪽 보시면 표현이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쪽에 가보니까 정비, 도시에 꼭 필요한 정비 기반 시설, 각종 도로, 수도 등 시설 이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극히 열악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쪽 지역에 노후 불량되어진 건축물 상태를 보니까 아주 꽉 차있다는 편에서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진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철거해서 다시 올린다 했어요. 이쪽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서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분이 과도하게 밀집되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선사업을 말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이쪽은 철거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번 사업이 많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은요. 단독주택과 또 규모 작은 빌라죠. 다 세대주택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입니다. 장소에서 철거 안 합니다. 이쪽은요. 각종 시설. 이것은요. 확충입니다. 시설, 도로 등을 확충, 정비를 막 해줍니다. 아주 낮 다음에 주택등입니다. 주택등 건물입니다. 건물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개량, 철거해서 다시 짓든지 또 그쪽 일대를요. 보존한다. 그냥 놔둔다. 또 조금 정비한다. 이런 식의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단독과 다세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 철거하지 않고 시설 길만 넓히고 수도를 넣은 다음에 주택 등은 알아서 스스로 손을 대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두 번째 사업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철거 이때 다 철거하는 사업, 몽땅 다 철거해서 다시 딱 올리는 사업이고요. 이쪽은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길만 조금 더 넓힌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맡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철거하는 사업과 철거하지 않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거키랑 과도 밀집. 도시 저소득 또 단독 다시 세입지 이런 말 딱 뜨면요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한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입니다. 문제입니다. 이쪽 사업은요 보시면 주거환경
주거 환경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도심지 환경, 도시, 도심지 환경, 도시 환경 관련 사업이죠. 그 주거 위주로 철거하는 사업이 다 처음인데 다 철거요. 다 철거하는데 다 철거하는데 이거 주거 위주로 철거한다. 이쪽은요 상업 지역 등의 도시 환경을 철거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이쪽 상태는 요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요 아주 주행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설 상태가 열악하다,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고요. 불량 건물 상태가 밀집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과도 극히라면 빠지면서 그냥 열악,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확 철거해서 다시 지어올린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쪽은 주택 중심입니다. 주택 중심. 이쪽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저기 중앙동 인대 있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때 옛날 형성이 되어져 있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쪽을 확 밀고 새롭게 이쪽에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상공업지에서 상 밀고 다시 새로운 신상가를 짓는 이런 식의 사업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입니다. 주택 중심에 또 도심지 환경 중심에 두 가지 사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부 보시면 여기 이 보시면 본문 속에 보시면 딱 두 가지가 포함돼요. 두 가지 더 틀립니다. 이것이 자, 올해 통합되었어요.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은 중앙 개선, 이쪽은 중앙 관리, 이쪽은 재개발, 이쪽은 도시환경, 이렇게 사업이 또 다양했습니다. 이거 합층입니다. 합층이요. 오늘 합쳤어요. 그래서 사업이 두 가지 시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쪽은요, 정비기반 시설 상태, 지금부터 보시면 아주 설명하고 양호합니다. 서울, 강남, 가보시면 지하철 2호선, 지하철 7호선, 지하철 3호선 막 통합니다. 아주 멋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보시면 중앙아파트 옛날 시장아파트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 반포 2단지, 반포 주공 2, 3, 4, 1, 2, 3, 4, 5단지 옛날 낡은 40년, 50년 아파트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낡고 노후되어진 공동주택, 낡고 노후진 공동주택 밀집 장소에서 다시 철거해서 다시 올리는 주택단지 재건축사 말합니다. 순수하게 아파트 단지 재건축사, 옛날 단지 시행아파트 등의 단지 재건축사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란 말, 시설 쓸만하다. 지금도 아주 좋아요. 시설가 좀 좋습니다. 길 넓고요. 뭐 지하철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들이 오래된 아파트가 꽉 차 있어. 다시 철거해서 다시 갈아올린다. 해서 재건축사, 주택 단지 재건축사 이렇게 여깁니다. 화면에 꼭 시험에 나옵니다. 예? 어떤 지문에 풀든 해놓고 쓰라 하든 간에 꼭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워주세요. 꼭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합니다. 이 정비사업은 없는 빈 땅에 건물 올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요. 낡은 건물 있는 곳에서 다시 철거해서 다시 건물을 딱 지어서 건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빈 땅에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고 낡은 건물 철거해서 다시 건물 지어서 새 건물로 건물 바꾸는 사업이에요. 건물. 그래서 이 사업은 낡은 건물 교환 사업. 그냥 건축물 교환 사업이라고 합니다. 건물 교환.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사업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 권리가 있으면요. 새 건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위가 나옵니다. 이 건물에, 낡은 건물에 발을 담근 자는요. 새 건물에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누구냐 합니다. 누구냐. 바로 토지 등 소유자. 토지나 기타 등 소유자.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새 건물로 교환될 수 있는 입주권이 주어질 수 있는 자들 말합니다. 아시겠죠? 누구냐. 해서 일단 요 두 사업입니다. 요 두 사업. 개선 사업과 재개발 요 두 사업은요. 요 정해진 구역,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요 정비구역 안 장소를 딱 정하면 요 안에서요. 안에서 보시면 낡은 건축물만 소유하신 분들 새 건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는요. 요 지역 안에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새 건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이 건물이 있으면 땅에 대한 소유자가 건물도 같이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런데요, 산동네에서요 무단 정거에서 판잣집 지으신 분들 오래 살면요 양성화 등기. 그래서 건물 소유권이 나옵니다. 20년 이상 딱 버티면요 불법 건물 지어도 20년 딱 버티면 양성화 등기를 쫙 해주세요. 땅 주인은 서울시인데 건물 주인이 다 판다집을 또 계량 보수하죠. 판다집을 지어서 소유한 다음에 계량 보수합니다. 건물 자체가 그 건물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참 많아요. 산동에 가시면 참 많아요. 남의 땅에 지어서 건물 등기한 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소유했다 해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자, 또 이상해요. 땅만 있다 당연히 입주권이 나오겠죠.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분의 차이는 나지만 다 소유권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또는요. 남의 토지 위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재산권자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걸리면요.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권이 나옵니다.
아, 이게, 그분은 합판인가, 합판인가, 천명이야, 천명. 천명인데, 천명인데, 단지가 나올 때, 천개밖에 안 나와, 천개. 응? 주면 됩니다. 안 되죠? 이 일반 분양문이 300개. 그러면 조합원 분양문이 만약에 700개다. 그러면 지분 자간자분도 300명은 강제 청산당합니다. 성원에. 청산 당할 때 당한다 할지라도 일단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면 언저리에 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셋 중에 하나 또는이죠. 건물 소유하든 토지 소유하든 지상권자이든 하나 셋 중에 하나 걸리면요. 새 아파트 입주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기회가 나와요. 청산 당할 때 당한다 할지라도 일단 먼저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자 등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뭐죠? 재건축은요. 재건축은 보시면 주택 단지다. 단지 낡은 건물 5층짜리 주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예요. 이 주공 아파트인데 하시면 이 당연히 건물 구분 소유자 건물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이제 반드시 토지에 대한 뭐 있습니까? 부속 토지 지분권이 있어요. 지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건물도 소유하고 지분도 같이 붙어 있어야 참여합니다. 만약에요 이것이 분리되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사업 참여는 못합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요 땅에 대한 지분도 있고 건물도 소유 동시에 이 사업 참여합니다. 분리되었다 매도 청구당해서 청산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재건축은 단지 주택 단지 안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입니다. 안에서 보시면 건축물 구분 소유자는 동시에 및 부속 토지 지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또는 분리되지만요 이 재건축은 밑에서 분리가 안 됩니다. 합체가 된다. 합체 쪼개졌다. 만약에 건물 소유권이 있는데 지분권이 없어 그러면 청산 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반드시 여기 건축물과 지분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기타 사업들은요 건축물 따로 지분 따로 부풀릴 수 있습니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는 및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기타 권리자 절대 아니면 전세권자 뭐 임차권자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재산권자 이상만 딱 돼야 이게 포함이 되고 이쪽은 반드시 합체가 돼야 포함이 되어진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낡고 노후되어진 불량 건물. 이 불량 건물이 아주 많이 있어야 장소를 구역, 정비구역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 그러니까 불량 건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좀 애매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붕괴된다. 붕괴물이 있다. 어제 완성해도 오늘 불량 건물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연식입니다. 이 건물 연식이 딱 나오면 연식이 나와요. 이 건물을요, 준공일부터 해가지고 40년까지 계속 유지 관리 보수하는 비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건물을 지금 당장요, 철거해서 다시 신축할 때 발생하는 비용, 요것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유지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한다라면 철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가치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 건물입니다. 그래서 연식 딱 나오면서요. 무슨 비용, 효용 이런 말 딱 되면 무조건 준공 1부터 40년 이 말 딱 나옵니다. 비용, 효용 되면 준공 40년입니다. 40년. 자, 또 있습니다. 연식이 또 나옵니다. 연식 또 나옵니다. 건물 연식이. 점점다. 이제 이런 말 비용, 효용 이런 말 안 뜹니다. 안 떠. 안 뜨는데 뜨면 준공 1부터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요 기간 안에서요 해당 시도 조례에서 결정해준 요 기간이 적어도 지나야 된다랍니다. 지나있다. 해서 비용 효용 안 따질 때는 적어도 20-30년 요 기간 안에서 해당 대전시 조례에서 정해준 기간이 경과되어야 재건축해보자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효용 뜨면 40년 안 뜨면 20-30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건 뭐 하나의 법칙이죠. 법칙. 그래서 다 외우십시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은 다 보기 힘들 거니까 제가 나올 것만 다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절차가 나오네요.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하나 꼭 시험에 나오니까 확인하십시오. 자, 참고로 앞에 통과했지만 정비 기반 시설 또 공동 이용 시설 차이점은요. 정비 기반 시설하면 도시 기능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도로 뭐 철도 수도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 이용 시설하면 도시 기능금 필요 없어. 해당 그 지역 마을에서만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을 우물들, 마을 회관들 해당 그 마을에서만 이용한 것들이 바로 공동 이용 시설. 그 마을 주민들만 알고 있다 쓰고 있다. 공동 이용 시설. 도시라면 당연히 갖춰야 될 것들 기반 시설 이렇게 해서 차이점 됩니다.
자, 보십니다. 정비사업은요, 항상, 정비사업은 항상요, 정비사업입니다. 낡은 거, 낡은 것이요. 이 낡은 지역은 항상 탄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비사업은 이런 지역을 방치하지 못하니까 항상 준비한다. 이 낡은 지역의 탄생에 대비해서 항상 대비한다,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준비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국가에서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볼 때, 정비 기본 방침을 세워준다. 이 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기본 방침을 세워서 정비사업을 대비를 해줘요. 이 방침 수립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수립을 합니다. 세울 때 보시면 10년 단위로 방침을 딱 세웁니다.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세운 방침을 5년마다 재정비 검토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계기고 얼마나 검토하더라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이 방침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떠한 또 계획을 세웁니다. 노후 불량 주거지 환경 개선,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계,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이것은요, 보시면 방침은 10년이죠. 개선계입니다.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계획, 이것은 5년마다 세운다. 그럼 또 차이점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합니다. 국토 장관이 기본 방침도 세운다. 또 기계성계획도 세운다. 이건 10년, 이건 5년. 또 10년 단위 방침은 5년마다 검토하더라. 이건 검토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실제는 건물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 이 사업을 준비합니다. 도시에서. 그래서 보시면 도시입니다. 어디냐?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보시면 낡은 곳이 맞습니다. 군 단위는요, 낡은 건물이 보시면 있어. 있지만 띄엄 있습니다. 한쪽에 모여있잖아요. 군은 세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많이 모여있을 특별시, 광역시 시장들이 뭘 하느냐? 정비 사업을 위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 말 딱 뜹니다. 이 계획도 보시면 똑같이. 이것도 해당 도시에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더라. 이건 똑같이 딱 나옵니다. 나와요. 이 계획을 보시면 우리 이 도시에서도요, 정비 필요한 장소입니다. 정비 예정 구역이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 언제쯤 하겠다. 이 구역 중에서 사업 추진 시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어떤 장소에 어떤 사업이 언제쯤 한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계획은요, 세우신다 해도 해줄 의무가 없어요. 기본 짜가 딱 되면요, 해보자는 것이 하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도래입니다. 그래. 도래를 했다 할지라도요, 해줄 의무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어떤 곳에, 뭐 해보자. 예정이 다 되어 있고, 언제 보자. 나와 있지만, 해줄 의무는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의무는 없어요. 자, 여기가 세울 때 보시면요, 주민들한테 14일 이상한테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슨 공람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한다 이런 말도 보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말 필요 없고요. 나중에 발표하면요, 발표 고시까지 한 다음에 이것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 나중에 보고하더라. 많이 아십시오. 그래서 처음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하는데 수립한 이 계획을 발표 고시한 다음에 국장한테 보고도 하더라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지방의회 뭐 협의심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14일 이상 공략한답니다. 보세요. 도래도 해줄 의무가 없다라 했습니다. 없다 했어요. 하지만요, 도래 했습니다. 해줄 의무는 없어요. 없다. 근데 하고자 할 때입니다. 도래도 해줄 의무는 없지만 하고자 할 때 또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할 때, 하고자 할 때는요, 또 기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비기입니다. 정비계. 요 정비 기본자 빼고 하고자 할 때는 정비 계획이라는 또 계획을 입안합니다. 입안해요. 이걸 입안합니다. 입안 딱 해가지고요. 다시 확정적인 정비구역이다. 정비구역. 요 정비구역에 관한 지정. 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요 지정해서 발표 고시입니다. 고시를 딱 하고 나서 다시 요것도 국장한테 보고를 딱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사업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넘어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확정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해줄 의무는 없지만 하고자 할 때 다시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비 계획의 입안 권역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보세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냐? 대전시 서구청장, 구청장이 입안합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있죠. 인천시가 있으면 인천시에 강화군수가 있어요. 강화군수. 그래서 여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이 군수의 표현을요, 그냥 등이라는 표현, 등. 그래서 구청장 등이 입안한다.
합니다. 요동은요, 광역시 안에 있는 대구 달성군수, 달성군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 인천시 강화군수가 있어. 구청장 등 하면 광역시 안에 군이 있는 곳이 있다. 부산시 기상군이 있습니다. 군수가 포함되어 있고, 구청장 등이 입원한다. 해가지고요, 다시입니다. 다시. 예? 구역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만이 구역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역지역 신청을 한다랍니다. 예. 그래서 좀 나 대전시, 대전시는 대전시 서구청장이 입안해가지고 대전시장한테 신청해서 대전시장이 구역을 지정합니다. 예,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자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장 대전시가 직접 계획도 입안을 직접 하고 또 직접 구역을 지정을 하기도 한다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요, 서구청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대전시가 직접 계획을 입안해서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원칙은 구청장 입안인데 필요할 때 지정구가 직접 계획을 바로 입안해서 바로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대전시가 직접 계획을 입안해서 직접 구역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 외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해당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청주시장 또 저기 대전시장 등이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가지고요. 시장 군수가 직접 구역을 지정합니다. 직접.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계획을 입안 구역 지정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안권자에만 대전시 서구청장이 포함됩니다. 그건 전부 다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다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입안해서 구역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이 다 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자 3번 상에 그냥 나와 있죠. 그런 3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 그 밑에 보세요. 단갈로 2번 더 보입니다. 큰 2번 보이죠? 이거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기가 도래해도 해줄 업무가 없대요. 해무 없어. 업무는 없어. 업무는 없지만 주민들이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를 하고 있어. 해줄 업무는 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해달라. 알았고요. 요 주민들이 해달라. 알았고. 누굽니까? 요 예정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소자, 토지 등소자들이 해달라. 이렇게 입안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요, 요 제안을 한다 해도 입안해줄 업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제안해도 입안해줄 업무 없어요. 제안했으면 됐습니다. 제안한 날부터 60일 안에 입안해준다, 안해준다라는 그 여부입니다. 여부. 이 여부를 결정해서 통제하면 된답니다. 입안해줄 업무 없어요. 제안해도 입안해줄 업무 없다. 그냥 제안하면 60일 안에 입안할지 말지 여부만 결정해서 알려주면 된다까지만 아시고 통과하세요. 자, 보십니다. 다음에 3번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 장소를 결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장소를 발표했어요.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쫙 나옵니다. 일단은요, 앞으로 자, 첫 번째입니다. 이런 말 보입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계획 속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다라면 이 계획을 결정하는 기타 다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 결과 요 계획구역 이것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한다랍니다. 앞서 멋진 기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계획으로 간주가 되어진다라는 말 보입니다. 여이. 자, 또 이쪽 접니다. 자, 투기 행위가 참 많이 이룬다. 투기 해서요. 요 투기 행위는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입니다. 향후에 요 장소에서는요 모든 토지 이용이 모든 토지 이용 행위입니다. 이용 행위 일체 다 못합니다. 모든 토지 이용 행위들 전부 다 검사합니다. 마음대로 못하면 허가받게 합니다. 시장 군수한테 전부 다 허가를 받게 한다 합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서 이제 투기 안할 때만 허가 따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다 밑에 보면 건물의 건축부터 쫙 나오죠. 공장만 설치, 행들 변경, 흙채취 쫙 보입니다. 모든 토지 행위 일체 다 검사 허가를 받게 한다 합니다. 해요. 자, 또 보세요. 오른쪽 위에 그 박스는 필요 없습니다. 밑에 보세요. 근데 이미 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미 착수한 자입니다. 이미 착수한 자는요, 항상 어떤 것이든요, 이미 투기했다, 착수했다.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게 보호를 해줍니다. 해줘요.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실을 구역 지정 고시를 한 날부터 30일 안에 확인받자 신고는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 단,
단 휴여증 고실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는 하게 한다 합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네 번째 보세요. 정부사업은요, 예정 장소가 발표가 딱 되어지고 언제 한다 다 나와 있습니다. 도래도 해줄 의무는 없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이미 발표를 하죠. 하기 때문에 이미 선투기입니다. 이미 선투기가 항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미리 선투기 하는 것이 또 나오면 안 돼. 이것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또 나옵니다. 또 나요.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정비 기본계획, 요 정비 기본계획 속에 정비 예정 구역을 포함해서 이것을 널리 저기 주민한테 알린다. 공남을 할 때부터 소문이 쫙 납니다. 이때부터 미처 못했더라고 한다라면 두 번째입니다. 정비 계획을 딱 입안하면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이것을 입안할 때 입안 시부터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3년 플러스 추가 1년까지 해가지고 개발 중에서 제일 흔히들 제일 많이 하는 바로 건물의 건축행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토지 분할 두 가지 지분 쪽이 요 두 가지만 미리 못한다 이렇게 금지해서 한다고 발표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사전 투기를 이 장소를 발표할 때부터 쫙 산투기 예정에 이때부터 하든지 이때 못했더라면 하려고 하는 정비가 입안할 때부터 하든지 해가지고 향후에 3년 플러스 1년까지 그 많은 개발 중에서 건물의 건축 행위하고 토지 분할 지분 쪼개기 이거 전혀 미리 못합니다. 이게 발표 고시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합니다. 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른편에 보시면 5번에 있습니다. 사전투기 방지다. 기원합니다. 자, 다음에 큰 사업은 이렇게 제안하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빨리 사업이 계속 지연됩니다. 이렇게 제안해놓고 요 구역 발표를 딱 했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죠. 그러면요, 지연되지만 정비입니다. 정비고요. 요 정비 구역을 요 해제입니다. 해제를 하여야 한다가 딱 나옵니다. 나요. 이렇게 제안해놓고 빨리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요. 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가 딱 나옵니다. 이게 또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그 위에 밑에 큰 박스 보이죠? 있습니다. 자, 지연되어지면 해제를 해버린다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첫 번째요. 자, 정비 예정 구역. 이것을 발표하니까 사전 투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장소를 발표할 때 보시면 정비 사업의 추진 시기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도래했는데 3년 되어도 구역 지정 정비 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요, 예정 구역도 없앱니다. 요 장소를 발표할 때 언제 한다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있습니다. 장소 보니까 저 어떤 곳에 어떤 사업 하자 언제 한다 2015년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런데 16년, 17년, 18년도 정책적인 구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깨버리자. 그래서 예정 구역을 발표했는데 3년 되어도 하시기가 됐는데 신청을 못한다. 그러면 해제를 해버린다. 예정 구역도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입니다. 자, 정상적인 정비 구역을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뭐냐 봅니다. 이 사업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하는 두 장소입니다. 장소. 요 사업은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후여시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요 조합이 할 때는 먼저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것을 먼저 구성합니다. 그래서 요 조합하는 두 사업인데, 2년 되어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성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구역을 깹니다. 깨요. 또 있습니다. 추진위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추진위에서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요. 준비를 딱 해가지고요. 이제 정비사 조합의 또 설립 절차를 또 밟습니다. 밟아야 돼요. 추진위가 구성이 딱 되었다. 그런데요,
2년 되어도 조합의 설립인가 요 신청을 또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또 한 번 더 구역을 또 해제합니다. 해제요. 자, 또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죠. 이 조합 설립 딱 되어지면 이들이 뭐냐? 다음에 정비인 사업이야. 정비 사업, 정비인 사업의 시행입니다.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설립된 조합이 3년이 되어도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요소를 또 못 하고 있습니다. 있어. 그럼 또 해제합니다. 그래서요, 요 사업은요, 이 세 번에 걸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해제하는 사유가 나옵니다. 구역 진행부터 2년 되어도 조합 설립 추진이 구성이 못 한다. 해제합니다. 추진이 나왔다. 조합 설립 못 한다. 해제합니다. 해제. 또 설립되었다. 사업 시행 계획서인가 신청 못 한다. 해제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추진이가 딱 보이죠. 딱 보이죠. 이게 딱 보여. 이게 딱 보이면 무조건요. 2년 안에 뭘 못 할 때 조합 설립되었다. 딱 보이면 3년 되어도 뭘 못 할 때 해제하여야 한다. 1분만 하십시오. 그 밑에 있는 거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만 딱 보시고 그 밑에 큰 사람 이게 뭐냐 하면 3번은요 이겁니다. 재개발 사업 하시면요 원래 이것이 조합이 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요 이 소유자가 20명이 안 됩니다. 20명이 안 된다라 하면 조합 설립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가 20명이 안 돼 그러면요 곧바로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합니다. 재개발 사업도 그 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20명이 안 되면 소유자 단독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요 경우는요, 이 구역 지정 1년부터, 5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해. 그러면 해제합니다. 그래서 요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 단독 시행할 때는 구역 지정부터 5년 안에 사업 시행 신청 못하면 해제를 한다. 아, 이렇게 돼서 요것들 시험에 벌써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는 상입니다. 그 상 첫 번째 박스 보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박스를 보세요. 다음 박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딱 포함이 되었어요. 여기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지만요. 해당 그 장소의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3 이상이 연기하기를 요청을 한다면 2년까지 해제를 연장할 수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포함이 되었지만 소유자의 30% 이상이 연기를 요청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 해서 해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또 큰 박스 보이죠. 이건 뭐냐 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도요. 여기 포함이 안 되어도 직권이 된다. 직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도 필요할 때 직권적으로 해제를 할 수도 있다. 해제도 할 수도 있다 같다 보입니다. 예. 먼저 부탁합니다. 조합원한테 과도한 부담 발생이 되겠다 싶으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먼저 두 번째는요. 추진상 추진 상황을 봐서 또 해제를 할 수가 있다가 또 보입니다. 봐요. 이건 막 큰 이유 없습니다. 세 번째. 13. 10분의 3 이상이 해제해주기를 요청할 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3. 보세요. 약간 해제의 연기 요청뿐 아니고 해제 요청도 다삽니다. 그래서 해제 연기도 10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해제 자체의 요청도 10분의 3이 요청 해제를 하실 수 있어요. 연기 해제다. 10분의 3에 요청하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 시행 방식이 좀 많습니다.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인데 10년 딱 지나고 나서 3분의 2 이상이 해제 주기를 동의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요. 스스로 시행 방식인데 구역 지정 10년 경과 딱 되어지고요. 3분의 2가 요청하며 동의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는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경우다. 이거 봐주세요. 자, 보시고 그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첫 번째 박스 하나 보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정비사업 시행 방식 중요합니다. 이 사업의 시행 방식이 옆방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옆방에 저번 시험 나왔었어요. 자,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아까 봤죠? 중앙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새 사업이죠. 이 사업들 시행 방식 틀립니다. 시행 방식 다 틀려요. 시행 방식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이쪽은요, 5개. 이쪽은 2가지. 이쪽 1가지가 있습니다.
자, 캐슬 참 많아요. 캐슬 산동에 아주 많은 방식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쪽은요, 산동 내에 삼복도로 또 기타 뭐 수도 망을 넣어준 다음에 주택은 알아서 하시죠. 스스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설 확충해준 다음에 주택은 맡깁니다. 맡겨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현대판 새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쪽 일대를 몽땅 매수합니다. 안 팔면 강제로 수용합니다. 수용장 해서 다 집을 강제 취득한 다음에 집을 지어서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환지 방식, 환지, 토지 교환 방식이 있어요. 환지 방식. 환지, 산동에 땅이 없어. 일단 환지수기요. 환지란 말 속에는요, 항상 입체 환지가 포함됐습니다. 땅 대신 건물주는 입찬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다. 이건요, 그 낡은 옛날 건물 가치를 평가하고, 새롭게 지어질 건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가치 환산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얼마 더 내면 집 준다. 그죠? 그래서 옛날 집, 이 보니까 이것이 1억이다. 새 집은 딱 보니까 4억이다. 3억을 더 내세요. 요겁니다. 요거. 요게 건물 교환 방식이죠. 가치 환산해서 건물을 더 돈 내면 건물 주출 방식이 있습니다. 요 방식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다. 혼용 방식도 할 수가 있다.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쪽입니다. 대발. 제어사입니다. 이 제어사업은요, 보시면, 이 사업은 첫 번째입니다.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있습니다. 이게 또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줘요. 자, 근데요,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전에 낡은 그 옛날 그 아파트 단지, 같이, 이 교환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어요. 따서 말하면, 아니요, 이 사업은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틀려요. 봅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의 상세한 내용을 또 봅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지어서 줍니다. 줘요. 그래서 집 또는요, 상가 지어서 준다. 얘기입니다. 얘기요. 자, 재개발 사업은 보시면 이쪽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가, 공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요, 일체 통칭해서 건축물 지어서 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거대입니다. 상가, 주택, 공장 다 포함되니까, 상업적 포함되니까, 요건 일체 통칭해서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이쪽입니다. 재건축입니다. 이것도요, 단지죠. 옛날 단지입니다. 단지, 다시 측에서 다시 주택, 또 상가 등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지어줍니다. 그런데요, 요 재건축은 사업성을 위해서요, 원래 없던 오피스 호텔도 분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재건축만 보시면, 원래 주택 단위가 주택 부대 복리시설 다 지어줄 수 있는데, 근데 오피스텔, 이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오피스텔까지 끼워서 줄 수 있게 하세요.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이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 재건축은요. 근데요, 오피스텔 요것을 포함을 하고자 하면, 요 재건축 사업이 특정 토지에, 있어야 됩니다. 오피스텔, 요거 할 때는요, 해당 그 토지 이 사업하는 지역이었냐, 건물만한 상업지역. 에서 할 것이고 또는요 준주거에서 할 것이다. 요 두 장소에서 할 것인데 전체 건물 연면적들 가운데에서 오피스텔은요 30%까지만 가능하다라고는 규모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그 단지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전체 건물 중에서 30%만 가능하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과 준주거란 토지 용도에서 할 때만 오피스텔을 끼울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은 안 돼요. 그래서 준주거까지만 오피스텔을 끼울 수 있다. 라는 요 털 간단하지만 정말 잘 뜨는 사인 거 확인 꼭 하십시오. 해서 보십니다. 자, 보시고 다시 오른편을 다가세요. 이 사업의 시행자. 자, 그다음에 시행자. 시행자는 누구냐? 아주 복잡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시행자입니다. 저쯤 개선. 산동네 사업은요 시장, 군수 등등등이 사업을 해준다 이렇게 하세요. 아시고요. 이쪽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요 두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해서 조합이 한다 하세요. 그래서 요쪽 게스트업은 시에서 해준다 아시고요. 요 두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해서 조합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만 딱 아시고 넘어가세요. 조합입니다. 요쪽은 게스트 사업은 시청에서 해준다. 요 두 개는 조합들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십시오. 아시고요. 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그런데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도 조합이 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쪽에 있는 주민수가 2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직접 단독 시행도 하게 해줍니다. 여기는 재개발사업 1대 안에서 보시면 그 주민수가 20명이 안 된다 하면 직접 소유자 단독 시행도 하게, 조합설명을 단독 시행도 하게 해준다. 하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시고요. 딴 거는 뭐 확대해서 보시면 여러분도 알 필요가 없어요. 오른편에 과일로 2번 보시면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한다가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 20명이 안 되면 직접 단독 시행도 할 수 있다. 까지 마시고 공단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아주 복잡한데 제가 다 통과했군요. 그거 보시면 머리 엄청 아프니까 나올 확률도 아주 작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가운데 3번 사모님도 중요합니다. 3번 중요해요. 자, 이 사업의 시공회사의 선정, 이것이 또 저희 두 번 나왔어요. 시공장, 그래서 이 처가죠. 종전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척이 없나. 척에서 다시 지으면 이것이 삼성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삼성 내면 바뀝니다. 그래서 종전 집을 철거해서 다시 지은 것이 막 이렇게 뭐 현대 아파트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누구냐? 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시공회사가 누구냐 해서 아파트 상호가 붙어요. 붙습니다. 이걸 잘 선정해야 됩니다. 참 많은 로비와 많은 정치가 이때 많이 남합니다. 남아요. 잘 공정 선정을 다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조합이 사업입니다. 조합이 할 때는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조합총회입니다. 전체 보니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찰 두 번이 딱 되어지면요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요 경쟁입찰인데 유찰 두 번 딱 되었다 할 때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하인 조합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조합총회에서 뽑습니다. 총회에서 하는데 이때는요 총회에서 하는데 따로 이것이 아니고요 그들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와요.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사업을요,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할 때입니다. 이때란 말입니다.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 시행, 정비 사업의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요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받은 이후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 인가 받은 이후에 그들 간의 약속 정서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조합이 아니니까 정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들 정관이 없다 보니까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현재 이같이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란 말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다라는 이 사실을 발표 고시한 이후에 선정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주민들이 참견합니다. 주민들이 주민 대표의 등을 딱 만납니다. 만나서 이들이 이제 그 내부에서 추천한 회사, 뭐 대우현대를 이제 선정하게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면 추천자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상이 또 거기 나와 있죠. 간단하지만 잘 뜨는 상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안전진단.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서 잠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